목마라고 해도 격이 있기 마련이죠. 물론 저는 포커로 빗대면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쉬, 꽃으로 빗대면 푸른 장미랍니다. 사장님께서도 그 격에 맞는 품위를 지켜주시리라 믿어요. 절 부르다니 용기가 가상하네요. 밤하늘을 무대 삼아 춤춰볼까요?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시군요. 제게 집중하세요. 자, 굴복하세요. 절 만족시켜보세요. 한심하군요. 장난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군요. 고작 이 정도로 절 속박할 순 없어요. 이런 장난을 좋아하신다느냐, 기꺼이. 겨우 이런 걸로 제가 만족할 것 같나요? 이젠 제 차례예요. 갓장군요. 티파티는 여기까지예요. 티파티를 위해 홍차와 함께 곁들일 호박 타르트를 준비해왔어요. 오늘을 위해 특별히 실력 있는 마녀에게 부탁한 디저트이니 부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.